메가스터 물리 김성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정말 많이 왔네. 오케이, 자 우리 외출을 시작하는 거죠. 10시 47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속도는 3개 나가요. 오케이, 그렇죠. 네, 노바지구하게 먹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했었거든요. 워낙 직업 원을 아이디는 김정진 학생 거기서 아유 축하드립니다. 나머지 궁금하다고 했는데 생명과 가르치는 한종철입니다. 키가 없어진다. 유전이 엄청 치워졌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엄청 크게 느껴져요. 그리고 나서 유전이 굉장히 저 같은 와 네, 도수경입니다. 여기 온 이유가 뭐예요? 아, 네, 감사합니다. 뻥치지 마시고 현재를 넘은 적이 있을까? 학교에서 내린 적도 있고 다섯 문항은 자료분 나머지 세 개가 킬러예요. 저는 고득점과 좋은 결과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학탐구 과목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아가지고 그런 것도 듣고 싶고 교육과정이 바뀌다 보니까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고 계획 전략을 짜야 되는지 궁금해서 네 찾아왔습니다. 수능까지의 그 올바른 그 학습 방법을 선생님들이 잘 전달해 주신 것 같아서 실제로 그렇게 하기 위해 마음을 잡아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들의 에너지를 그런 받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고 킬러랑 준킬러 이런 것도 선생님들이 많이 가르쳐 주셔가지고 되게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예전에 기출 문제집을 봐야 할지 말지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선생님들께서 하나하나씩 집어주셔가지고 그게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떤 것이 추가되고 어떤 것이 빠졌는지 자세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방향성을 잘 잡아주셔서 되게 선생님들께 감사한 것 같습니다. 반수생활 동안 쓰인 강의를 열심히 듣고 따라올 테니까 꼭 좋은 점수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